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중앙은행 ECB가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행과 함께 완화 정책을 고수로 했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해 결국 방향을 바꾼 것인데요. 간밤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을 했지만 오는 7월 회의에서 25BP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9월에도 재차 다시 한번 올릴 예정인데 최대 빅스텝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자산 매입 프로그램 안에서 채권 매입 역시 오는 7월 1일에 종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8.1%를 기록을 했습니다. ECB는 간밤에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반대로 실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소식이 간밤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하락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장 국내 증시 흐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엔투그룹의 상장 재논의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엔투그룹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이끄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이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상하이와 홍콩의 동시에 상장해서 350억 달러를 확보하는 세계 최대 IPO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마윈이 정부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직후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상장이 취소가 됐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이 실제로 허용이 될 경우에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엔투그룹 역시 현재는 IPO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또 알리바바의 주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의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장 부지 후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설립의 목표는 자체 생산을 통해서 다가오는 배터리 대란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바이든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전기차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국내 현대차 그룹과 유사한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도 최근에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2,200만 달러를 투자한 테네시주 배터리 연구소가 최근에 문을 열었고요. 또 향후 6년간 북미 지역에 7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차와 또 미국 시장 투자에 대한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테슬라의 주식을 이제는 사야 할 때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10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7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전일 종가 대비 51.6%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UBS는 이 테슬라 영업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며 올해 140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50%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 2주간 테슬라의 주식 5만여 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주가는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약보합권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등세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을지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